너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니? 저기 오이나 토마토 같은 거를 좀 해서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구석구석에 난 거 있어서 자연적으로 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심어줄 거예요. 네, 풀배고요. 갑작스럽게 온몸에 알레르기가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도 오고 뭐 이렇게 그거 할 수 없잖아.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알레르기 된 날이. 그래가지고 이제 싹 옷을 벗고 그냥 얼른 막 씻었어요. 그게 풀독도 있고요. 벌레 같은 거가 이렇게 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막 금방 이렇게 퍽퍽퍽 돋아나면서 막 따가운 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번졌어요. 제가 고약 같은 거 뭐 하나 있어서 비상약 그걸 바르고 그 위에다가 죽염소금 얼굴도 막 돋았는데 이제 깔아앉았어요. 제가 좀 그런 거 보면 빨리 좀 낫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바르고 나서 한 두 시간 되니까 슉 깔아앉더라고. 아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차 마시면서 쉬었네요. 일하기 전에 충분히 저 몸에 대해서 시간을 줘요. 일을 조금 있다가 좀 힘들게 노동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준비 운동 시간을 줄 때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원두 커피 그 연하게 내려왔어요. 밥 생각이 없을 때는 아침에 일찍 밥은 안 먹어요. 커피가 새콤한 맛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덜 익은 커피를 따가지고, 커피도 베리 종류거든요. 따가지고 해놓으니까, 덜 성숙돼 놓으니까 신맛이 많이 바뀌죠. 시고 쓰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나네요. 일을 좀 할 거예요. 뭐, 미리 심어놔서 애들은 조금 많이 컸어요. 컸는데 하고 올라가기 쉽게 조금 해줘야 하거든요. 토마토 향이 막, 이게 자연적으로 자란 애들이라 야들은 향이 더 강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거를 네가 여기서 이걸 잡고 올라가란 말이야. 응? 네가 말이야. 응? 스님이 너 타고 올라가도록 밑에만 딱 잡아줄게.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기다가 묶으면 안 되겠다. 끈을 해갖고 여기서 묶어야겠다. 조금 길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꽃눈이 지금 나왔는데 타고 올라가거라. 끝까지만 해줄게 내가. 여기 밑에 자라는 것들은 따줘야 돼요. 이게 밑으로 붙으면은 애들이 안 된다니까. 못 커요. 또 하나 해줄까? 밑도 좀 묶어줘? 묶는 거 원하는 거야? 너 안 힘들겠니? 내가 이래 묶어줘도? 참을 수 있겠어? 참아봐. 내가 이렇게 해서 너도 여기다가 묶어줄게. 타고 올라가서 주렁주렁 열리거라. 내가 토마토 니 좋아하잖아. 응?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을 해달란 말이지. 아이, 컸는데? 너 어느 사이에 이렇게 컸니? 혹시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야간치고 말이야. 응? 그 효소로서 니가, 응? 니가 스스로 잘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잖아. 너한테. 뭐 얼마나 너한테 그렇게 자유롭게 자라라고 노력했는데 누구는 노력을 왜 안 하노? 어? 됐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딸 거야. 너는 안 되고 이렇게 해갖고 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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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너 잘하라 잘하거라. 내가 있잖아 그 저기 너 친구 데리고 왔어. 이 친구 하나 데리고 왔거든. 그 또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어이 어이 네 말이야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어? 정성스럽게 내가 막 그러니까 네가 어? 아파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묶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좋은 어? 좋은 식량으로 너들 많이 주렁주렁 많이 열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택배로 싹싹싹 보내줄 거야. 너희들 응?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할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비닐 멀칭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이제 효소 찌꺼레기 이런 걸로 이제 얘들 주변에 영양 주고요. 풀 주변에 풀들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자랄 수 있는 뭔가 얘 말고 또 다른 애들 또 지금 태어났잖아요. 내가 또 왔거든요. 그걸 몇 그렇게 떠온 거. 다시. 아, 하고 세레카툼 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요렇게 해서 심어서 사는 놈은 사는 거고, 아이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지 운명이니까 그것도 계속 비 왔을 때 모종을 좀 심어 보는 거죠.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씨앗들을 살리고 그걸 해나가야 돼요. 다 의존하면 안 돼요. 사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고추도 그렇고 모종을 안 사고 여기서 이제 발화된 것만 지금 심고 있어요. 뭐요? 이 생각보다 여기가 좋아요. 밭이 상글상글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뜯어먹고요. 이제 요 풀들은 항상 이제 모종 심고 그 위에 덮어주니까 퇴비만 올려도요 어마어마하고 저는 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들거든요. 인분하고 이제 그 과일 껍질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만드니까 엄마하고 같이 심어. 하나는 죽더라도 하나는 살으라고. 여기서 이제 사는 놈만 살리고 안 그럼 죽은 놈은 이제 버려야죠. 흙이 좋으니까 이래 지렁이도 많잖아요. 죽은 척 하고 있어 이 지렁이가. 죽은 척 하지 마라 이놈아. 안에 들어갈 거라. 이렇게 지렁이가 우럭을 거려요. 땅이 살아나면은 다 지렁이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안 치고 계속 이렇게 보존하면 풀로만 이렇게 퇴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래 지렁이들이 자기들 세상이 되면서 사람이 굳이 이거를 막 그 파고 너무 깊게 파고 어떻게 안 해도 얘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요. 옛날에 고를 깊게 파야지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렁이가 많은 데는요 안 파도 지렁이들이 일을 다 한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왜 제가 이 땅을 살려야 하는지.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저 따라 하면은 큰일 나요. 하지만 여기는 아 하나 더 갖고 와볼까?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 많이 나왔어요. 그 뭐 이렇게 해서 사는 놈은 살고 또 안 되는 애들은 제가 나물로 먹으니까 어쨌든 여기 좀 심어봐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사는 놈을 살리고 큰 놈만 살리고. 다른 거 작은 거는 저기 빼가지고 나물에 먹어요. 나물 이 풀도 먹을 수 있는 건 뜯어먹고 또 거름으로 쓰고 이러니까 안개를 좀 뿌리고 살려야 되니까. 아, 심장이야. 왜 이래 심장이.
제가 작년에 그 김, 저기 고추 농사 짓고요. 그 씨앗을 그냥 거름돔에다 버렸더니 이게 소복이 나버렸어요. 어제 얘들이 그 수분을 듬뿍 머금어가지고요.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여기 벌써 오이가 열렸어요. 풀 타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조심하거라. 타고 가라. 이거 좀 잡아줬고요. 타고 올라가게. 얘도 잡아줘야죠. 조금만. 으쌰. 으아. 마. 마. 벌써부터 너무 벌써부터 오이를 달았냐 힘들게. 애기부터 먼저 낳았어? 응? 너 힘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잡아줘서 아들이 타고 올라가도록. 이제 애들이 그래도 뭐시 그래도 효수하고 뭐가 자기들이 맞는지 벌써 오이를 달았어요. 모종 오이 달았어요. 이거 얘 피면 이게 이제 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 그래서 이것도 모종 옆으로 빨리 해서 자연적으로 난 거 심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가지도 씨앗으로 발화시켜서 했는데 이제 가지도 꽃 폈죠. 꽃 폈고 여기다 가지 네 개밖에 안 해놨어요. 가지 꽃이요, 이렇게 이뻐요. 진짜 토메로꽃. 이거 그 저기 아, 나 향 좋다. 토마토. 아, 나는 놈 살아나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토마토요. 이것도 토마토예요. 토마토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아욱인데 씨받으려고 이제 여기는 해놨어요. 또 이렇게 저절로 작년부터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씨받을. 이것도 이제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씨앗. 두 번 다른 사람들한테 택배 이렇게 보냈는데도, 아유, 막 어마어마해요. 풀도 좀 있고, 근데 여기는 좀 그래도 풀 많이 없는 편이죠. 많이 뽑았어요, 풀. 돌아서면 풀 나요, 돌아서면. 이렇게 하고, 이 겨자. 이것도 섭을 만들어 놨어요. 풀섭. 그래서, 여기에 벌레가 이쪽으로 좀 들어가라고 이제 여기다가 풀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들은 그냥 막 소복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또 도라지가 자연적으로 난 도라지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난 도라지고 얘는 이것도 저기 새가 물고 가가지고 이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에도 보리가 나고 있어요. 보리만 나는 게 아니고요. 피도 나고 있어요. 이건 새가 그 한 일이에요.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새들이 내 종자 씨앗이 있으니까 저거들이 물어다가 이쪽으로 갖고 가려고 물고 막 뭐 입에다가 주둥이에다 물고 막 날다가 막 여기다 똑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 이제 자연적으로 난 모종 다 떠다가 한 고추는 한 20개 정도만 심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이 한 5개, 가지 4개. 그 어제 그 비 오기 전에 아주 그냥 빨리 가가지고 막 오디가 열려서 오디랑 야생 딸기 따왔어요. 그래. 참으로 먹으려고.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 조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씨앗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조달하고 그러니까 씨앗 종류도 안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완전한 이 야채 종류는 제가 완전한 100% 자급자족인데 쌀만 직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보리나 기리 같은 거는 제가
종자를 남겨놨다가 그대로 뿌려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건 자급 자족이 되는데, 쌀은 아직 직파가 자신이 없더라고. 900평에 직파를 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어디, 아이고 어디가 막 달콤하고 맛 좋아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풀 작업을 하다가 풀떡이 막 순식간에 막 번진 거야. 내가 이렇게 틈 사이에 뭐가 들어갔나 봐. 그래갖고 막 목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다 돋았어. 두드러기가. 뭐 여기도 지금 돋았어. 여기도. 그래 내가 그날 일요일이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 집에 있던 그 연구 하나에다가 죽염소금을 막 주변에 다 이렇게 비벼놨어. 막 죽을 듯이 따끔따끔 하던데,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전부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조금 남았는데, 두드러기 얼굴에도 막 났었으니까, 조금 요거 빨간 거. 다 났어요, 몸도. 몸에도 전부 다 났어요. 손도. 손은 자꾸 낫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는 있어요. 이런 상처. 상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야생에서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차 있잖아. 항암 효과 있는 차들이죠. 그런 것들 충분히 마시니까 좋고, 두드러기 걸렸을 때 녹차 마시고 녹차 찌꺼기로 이렇게 고추에다가 약간 비벼놔도 시원해요. 이런 말을 했다고 나한테 혼낼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영상을 안티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 사람 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티는 인기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무리 뭐, 유튜브에도 보면, 100만 명씩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티들, 20, 30%는 안티 아닌가요? 아무래도 자기 눈에 거슬리면 뭐 싫은 거지. 안 보면 될 텐데, 그제? 근데 꼭 이제 거기다 이제 소리 한 소리 하고 가는 거지. 자기 업이라 그것도. 좋은 말 하나 한번 해주고 그 사람을 힘을 내게 해주는 그 한마디가 무주상보시야. 굳이 내가 재물을 써서 보시를 하지 않지만 베푸는 건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그 사람을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싫은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넌 감사해요. 어? 싫다고 하는 거는 뭐 분명한 자기 표현이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 안티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 저 사람은 진짜 싫어야 할 수 없구나 할 만큼 이제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나? 아유, 눈 쉬어. 근데 오디는 진짜 달콤하네요. 아침에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그날 저녁에 하늘에서 하늘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짐이 있어, 항상.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저녁 때 보면 새들이 많이 유불스럽게 많이 짖어대는 날은,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와.
틀림없이 오는 비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담비예요.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대지를 촉촉하게 만드는 담비. 한 가도 갖고 왔네. 그거 다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유튜브 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발길이 끊어진 곳이에요. 인적이 끊어진 곳. 낮에 마음 놓고 깨먹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와요. 좀 저금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저금 하기 싫다. 다 먹을래. 오늘은 필요한 거를 다 섭취할 거야. 빨리 먹으면 수분이 많아서 물이 필요 없을 것 같죠? 나이 들어보세요. 빨리 먹어도 물을 먹어야 된다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55세에서 65세 사이가 50% 이상이니까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애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한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은 깜짝이야. 뱀인 줄 알았네. 애기 같잖아요. 제가 햇빛에 많이 이제 이렇게 노출하고 매일 일을 해도 들자는 이유가 황산화 물질을 많이 먹는 거,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산화 물질. 그게 뭐냐? 필요할 때 산소가 발생하는데, 그 산소가 우리 몸을 침범해서 노화를 만들고 피부를, 그렇게 안 좋게 만드는데, 그거를 잡아먹는 게 황산화래요. 이 붉은 계열. 블루베리, 아로니아, 뭐, 딸기, 뭐, 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드십시오. 그러면 순두처럼 밭에서 6-7시간씩 일해도 막 이 정도 봐줄만한 그 정도는 됩니다. 또 자랑처럼 되버렸네. 제가요 이상해요. 이게 항상 자랑이 저는 붙었어요. 죄송해요. 다 먹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게 뭐야? 없어. 없어요. 다 먹었어요.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 다 끝나고 나니까 7시 정도 된 것 같고요. 이걸로 아침 식사했고,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숭주가 너무 고성스러운 모습도 이제 하지만 한 번씩 좀 재미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주였습니다. 박수! 이제 오디들이 이제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참으로도 따먹고 좀 간식은 당분간은 이제 오디만 따먹어도 이제는 오디만 따먹어도 돼. 오디 약을 안 줘가지고 그래도 뭐 일하다가 목말라서 가까이 있는 거 오늘 먹었는데 또 따먹게 되네. 제가 오전에 좀 일 좀 끝내놓고요.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해왔는데 이거는 저기 작년에 농사지은 호박 끓였고요. 호박 맛 좋아요. 그 설탕 안 대신 저기 소금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호박죽이고요. 묵은지 저기 뭐야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추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오늘은 까마중도 많이 들었고요. 까마중 오늘 호두 넣었어요. 치즈가 있어갖고 치즈도 하나 들어갔고요. 명아주부터 해가지고 순바이까지 살짝 묻혔어요. 간장에다가 참기름하고 깨소금 넣어서 좀 묻혔고요. 그냥 제가 식하고 끓인 물입니다. 이거는 이게 쓰러져 있는 거를 다 내일은 끈을 가지고 와서 묶어줘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누워갖고 싹이 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누운 게 지금 30%인데 30%를 내일은 용맹정진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쓰러진 거를 임시로 제가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얘들도 저 못 버티거든요. 끈을 묶어놔야 돼 밑으로 해갖고. 아이고 이게 좀 한가로운 시간이 없습니다.